번째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. 이번 게임은 바로 일심동체 게임입니다. 네. 일단은 얼마나 멤버들의 그 단백이 뛰어난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. 게임 설명 띄워주세요. 그렇습니다. 음악이 나오면 자유롭게 춤을 추다가 제시어가 나오면 카운트와 동시에 멤버들이 같은 동작을 해야 돼요. 텔레파시 게임인 거죠. 예. 제시어가 6개 나오는데요. 총 3개를 일심동체가 됐다 하면 성공입니다. 아, 지금부터 하는 거 없어요. 아, 이 친구들. 네. 아, 우리 레나. 네. 평소에 또 언니들이랑 좀 마음이 좀 잘 통해요. 자, 하트. 하나, 둘, 셋. 셋? 아, 봐라. 내가 이 게임을 알아요. 예. 연습실에 살 땐 잘했는데 왜 그러시죠 다들? 아, 연습실에서 대체 어떤 예능 연습을 하세요? 모든 걸 합니다. 게임만 50개 하는 거 아니죠? 아, 정말. 어, 하트를 했는데 다 다르게 했거든요. 대나 자신 있다고요? 저희는 하나입니다. 네, 저 하나입니다. 아, 나는 하나다. 네. 자, 우리는 하나다. 하나, 둘, 셋. 봐. 아, 나 이럴 줄 알았어. 예. 아, 지금 했잖아요, 소소. 네, 아, 정말? 처음부터 있었어요. 아, 이 정도면 김현자 선생님 아니에요? 이 정도? 아, 이렇게? 예. 아, 제가 이, 또 이렇게 공원소녀의 그 일심동체 게임을 몇 번 봤잖아요. 살포시 실패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은데, 그룹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성공할 것 같아요? 실패할 것 같아요? 미스터 미키야! 좋습니다. 우리 멤버들 다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예, 제가 하나, 둘, 셋! 하면은 똑같은 동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아, 일단은 뭐 컨닝에도 좀 이런 거 없어요. 정정당당하게 우리 그루어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봐주셔야 돼. 아셨죠?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춤에 열심히 추시고.
나야. 나 그래도 맞췄다. 신시아야. 레나야. 저만 틀렸나요? 네. 네. 엔터 틀렸어. 어, 멋있어. 어떡해요. 멋있어요. 뭐 했어, 뭐 했어. 뭐 하셨어요, 멋있어요. 아, 지금 옆에 있는 멤버들이 나랑 틀립니다. 예. 자, 이렇게 되면은 다음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. 예. 어떡해. 지금 세 문제만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, 예. 다 맞춰야 됩니다. 할 수 있죠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습니까? 네, 레나 하나입니다. 네, 할 수 있어요. 아, 레나. 하나라고 얘기하고 다 틀렸잖아요. 아니요, 제일 하나입니다. 하나예요? 네. 이 문제 틀리면 바로 실패예요. 어. 아시죠? 예. 긴장감 있게 좀, 예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, 예. 하, 예. 자, 파이팅 한번 외쳐요. 다, 손 모으고.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좋습니다! 그만! 주세요! 성공이에요. 자, 우리 2층에 있는 모든 분들 성공이에요.
실패요. 성공이고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 둘 셋. 제가 성공으로 했습니다. 아, 일단 이렇게 해서 예, 게임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. 일단은 앞서 게임에서 얻은 것 같으면 만점이에요. 총 10개의 기회를 갖춰야 했습니다. 와! 아, 좋습니다. 예, 여기 또 소름한 분이 들어가야죠. 예, 우리 미아. 네. 미아 어땠어요? 게임 했는데. 열심히 해서 땀 엄청 났어요. 열심히 해서 땀이 났어요? 아니 거짓말해서 땀이 난 거예요? 열심히 해서 아 누가 이렇게 미아를 변하게 했는가? 네, 굉장히 궁금합니다. 예. 우리 석영 어땠어요? 사실은 이 게임은 연습실에서 했을 때 그렇게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. 네, 네. 하지만 우리 그룹분들의 에너지 덕분인지 저희가 3개나 맞췄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룹들 아니었으면 다 실패였어요. 근데 그룹들이 정말 같이 공원선이랑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다 거짓말 해줬어요. 예. 쌀깍! 이렇게 얘기해주셨습니다.